지난 1일 청주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차가 SUV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긴박했고 부상자가 진단서를 끊지 않아 다행히 소방관들이 책임을 면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소방차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출동하던 소방차가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SUV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일 KTX 오송역에 화재를 진압하려 가던 소방차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려다 교차로 우측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처벌 여부를 검토하던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부상이 경미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화재 출동 지령서와 무전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출동 지령서 그리고 화재 사건 상황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형법상 정당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처벌을 피했지만 전국적으로 소방차의 경우 최근 5년간 교통사고에서 소방차 과실로 인정된 비율이 88.5%에 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과속이나 앞지르기 등에 대해선 처벌받지 않지만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대 과실의 경우 긴급차량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 충북 소방의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든지 교차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 조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선 소방 구조 차량이 출동하는 경우 사고 면책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